탑을 이용해 거의 무리를 요격하라. 시리데 설마 보급이 없으려나? 그럴 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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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이런. 어 저 뭐야? 저 사샤냐? 야 가야 돼. 야 가야 돼. 가야 돼. 나와봐. 사샤한테 가야 돼. 언능 죽이고 가야 돼. 꺼져 이 자식들아. 나머진 나중에. 사샤 사샤가 급해. 사샤한테 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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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남자야. 어 여기야 여기. 어, 잠깐만. 자자자자자. 자 사샤 구하기 전에 회복약 먹고. 자 오빠 왔어 오빠 왔어. 내 여자 안돼 안돼. 잠깐만. 야야야 사샤. 아니 어떻게 갓 도착했는데 그걸 잡혀 진짜. 아 진짜 딱 B급이네 딱 B급 애가. 리바이는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가스가 필요 없어. 아, 이게 정면에 쳐서 이래, 정면에서. 근데 얘는 도대체 키가 얼마나 큰 거지? 어? 저거 사샤 거다. 이거 사샤 거야. 어, 사샤 시체 있어. 이 멍청한 거자. 아 남잔데 누구지? 결국 남자 원정대 가는 건가? 아 이걸 또 잡네. 자 가스 먹으러 가죠. 이걸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먹어야. 이거 안 먹어지. 아 됐다. 가자. 장을 구하러 가자. 지금 싸우고 있네. 박서. 제발 장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당하면 안 된다. 부탁한다. 각성도 일부 써줬다. 지들 목 보호하려고 계속 쳐다보는 건 진짜 극혐이야. 됐다.
장 들어왔나? 오케이, 장 들어왔고요. 일단 할 건 다 했다. 아, 잘해 보여요? 아, 난 되게 난 못한다 생각하면서 항상 하는데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거인 됐어. 던져주고 아, 포탑을 써서 죽여도 되겠는데? 아, 여기 잡지 말고.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막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거 안 써줘? 아, 맞아. 이걸 통해서 막으라고 했었는데. 모르겠다, 야, 야, 죽여. 일단 이거 죽이고 생각하자. 죽이고 좀 구조를 보자. 야. 그냥 죽여도 되겠다. 보급품 막 나와. 어, 리바이가 답이야. 잠깐만, 이거 보급품 이따 나오는데. 아, 마라야, 쓰러져선 안 돼.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건가? 와, 대박. 여기다 만들어놨네. 저 멀리 있는 애들 사망 표시는 왜 뜨게 할까? 죄책감 들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거인 뒷목이 약점이에요.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어, 아, 오우, 와, 소름. 됐다. 이제 마를로 아니냐? 치료 한번 하고 가자. 구하기 전에. 내가 왔다! 巨人がいるんだ。簡単な視察任務だったはずだ。おとなしくしてろ、やる。
여기서 좀 자제 좀 얻어주죠. 여기서 자제를 좀 얻어줘. 뭐야, 한 명 남았어? 어? 자제 있어. 아니! 설인 등장했어. 이 자식 왠지 이번에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최종일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이게 최종 같아. 애들 개 몰려오네. 아, 이거 잡아. 아, 미친, 이거 뭐야? 기다려 마를로! 짐승 거인 3. 목덜미를 방어 중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주 상태가 된다고? 이 상태에서 유효한 공격 맞추기 어려워지고 공격도 결렬해지기 때문에 회피에 전념합시다. 양발을 파괴하면 폭주 상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발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네. 야, 가스 가스. 뭐야, 살았어. 야, 우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몸소 오셨네. 어이, 미친. 여기 오시면 안 되지. 일로 이쪽으로 유인해야 돼. 뭐야, 저기 보나마나 저렇게 맵에 있다라는 거는 저 화염병이 있다라는 거거든. 분명히 화염병일 거야. 얘네들 갖고 있는 게 안 먹어질 거야 아마. 아, 그러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싸워야 돼. 여기서 차라리 아니 자, 중앙 쪽에 싸우자. 중앙 쪽에 싸우는 게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가고. 중앙 쪽에 싸우는 것이 나. 좁은 곳 싸우면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안 좋아. 아, 팔에만 맞고 이게 다리는 안 맞네.
짤짤이들인가 지금? 짤짤이들 제거, 짤짤이들 먼저 제거. 아 잠깐만. 야 몰라 그냥 각성. 됐다 잘 맞았다. 역시 사스가 보스. 쉽지 않죠. 아 목덤이 이렇게 하면 안돼. 던지고 이제 가야돼 이제 가야돼. 칼이 안들어가. 이거는 양쪽 팔이다. 또 여기가 끝이 아닌가봐 이번 미션이. 됐다. 이게 지금 목을 언제쯤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끝내는 미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진격의 거인이 다 좋은데 좀 쟤를 도대체 언제 잡을 수 있다는 건지. 아 레벨 7 됐다. 자유의 날개. 연격 공격력과 횟수 증가. 어 좋았어. 더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 번 때릴 수 있었는데. 게이드 안돼. 이딴 걸로는 안된단 말이야. 어 거인의 결정. 아 거대 결정이 필요해. 거대 결정 안 나왔네. 한번 보고 가죠. 다섯 번으로 쳐진다고? 어, 그 정도면 충분한데? 거의 그냥 혼자서 거의 물어뜯을 수 있다라 보면 되네. 혼자서 사운드 서포터 두 명 있다 보면 되는 공격이네. 뭐야 왜, 야 분위기 왜 이래? 밤이야? 또 신세를 졌네요. 죄송합니다. 생각 이상의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잘 되면 에렌이 병단을 위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를 보관을 10회에 작용한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줘서. 이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되게 많이 늘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고급 옥철 이런 거 안 나오면 필요 없어. 상급 옥철 안 나오면 다 필요 없어. 얘네들 주는 거. 도신 대공.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것도 강화하면 충분히 저 82라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업그레이드 세질 것 같긴 하다. 한번 사봐? 근데 이거 게임을 진짜 오래 했던 사람이 이걸 안 들더라고. 이걸 안 들고 이거를 무라쿠모까지 들더라고.
이게 좋다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결국 나중에 질 것 같아. 그래도 일단 한번 먼지 떨이 아니야 얘들아.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강하게 있어. 강하게 조용히 있어. 알았지? 아니요. 강 뭐야? 고뇌성 처해가? 3개 고뇌성 철강 이때까지 한 개도 안 났거든요. 저건 처음부터 강화를 아니 못하네. 몇 번 시키려고 했더니만. 도신 창천. 지금은 대공. 윙. 칼집 대공. 가스 압 떨어질. 아, 교환 가능 횟수가 너무 적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가스량이나 가스압이 되게 가스량이 많이 떨어져. 가스량 특급을 해. 매치서 거인의 결정. 영식 수비 강화까지 생각하니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아, 머리가 되게 복잡하죠. 윙은 근데 윙은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급을 해. 매치선데 사보자. 강화 가능할 거라 믿고 샀어. 제발. 아 못해. 윙2 레어메탈. 어? 레어메탈 가만있어 봐. 시제품 고압 분배? 저 어디 쓰이나? 어 이게 낫어요. 어 써도 된다. 레어메탈 여기 팔지 않냐? 팔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파는 것 같던데. 제발 팔았던 것 같아. 그렇지! 좋았어. 아까 14개였나? 와 돈 봐. 돈이 없어. 저질렀어. 이젠 뒤로 가기 못해. 자, 와 돈 엄청 많이 썼어. 한 번 더 해야 돼. 일단 아니요 하고. 윙3. 어? 선택에 그게 맞네. 이거 봐 얘들아, 유니콘 크레스트다. 고뇌성 철강이 무조건 필요하네 이거 하려면. 나이트 메어시스 유니콘 크레스트 가야되네. 지금은 가스량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은 가스량이 너무 떨어져서 어차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만큼 떨어지면 교환 가능 횟수가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 양은 똑같은 거야. 잠깐만, 내가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가게 된다면 이걸 강화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강화할 수 있겠다. 겹치는 게 있거든.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게 뭐냐, 상급 옥철이 겹쳐요. 한번 있어봐. 입체기동 장치는 뭐 좋은 거 있나? 장치 대공. 이거는 입체기동 장치는 그냥 삼식으로 가. 이걸로 만족한다. 안녕하세요, 거지 대수입니다. 어 결국 상급 옥철이야. 개조할 때 자동으로 물품 조달 된다고요? 아 그랬어?
巨人が怖くて兵士が務まるかよ。 동부 제2조사구역을 조사 진행하십시오. 이 자식도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시키는 거야 이거. 이씨. 아니 야 씨. 그만 시켜. 아니 언제까지 이거 시키는 거야 도대체. 아 의상이 왜 어때서 괜찮은데. 이런 어 육성 방어선 지원 임무. 아 진짜 그 아 너무 궁금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메인 스토리니까. 아 그 진짜 정말 선이 눕는 거 너무 보고 싶다 진짜로. 멀티로 깨는 건 심노잼이야. 멀티로 깨는 건 심노잼. 아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진짜 내가 선이니까 반드시 내가 쓰러뜨린다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이때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이거. 근데 난 재밌어. 나 혼자 하는 거 재밌는데 그놈 좀 죽이고 싶어 진짜. 자 다음 편에는 이제 서린을 진짜 목다러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우리 깔끔한 우리 끄미끄미 깔끔이 청소부 리발 명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